안녕하세요. 장훈석입니다. 12월 27일입니다. 오후 9시 23분에 오늘 오프닝벨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이제는 30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트럼프 당선 이후에 S&P500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뭐 나스닥도 9000포인트를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S&P500이 30% 올해 여기서 30이라는 것은 S&P500의 올해 상승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30%를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22년 만에 그동안 있었던 2013년 29.6%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에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었으니까요. 지금 뭐 볼 게 있습니까? 시장은 워낙 좋으니까 이슈도 별로 없고요. 특히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뭐 매매를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0일째 상승 중이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10일째면. 이것도 기록이죠. 지금 제가 기록, 시장의 현재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10일째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 8,000에서 9,000 갈 때, 8,000에서 9,000 갈 때, 여기 제가 이 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1,000 갈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486일이 걸렸고요. 8,000 오는데 237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올라온 폭이고요. 올라온 폭.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2018년부터 매우 적은 기간이 걸렸죠. 한 200여 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486일이 걸렸는데 어쨌거나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9,000포인트를 와, 하여간 뭐 대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조용히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기타 등등, 엔비디아가 됐든 간에, 뭐 AMD가 됐든 간에 그런 수많은 반도체 기술주, IT주를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비중의 차이, 뭐 어떤 성향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계좌에 삼성전자 없이 주식을 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년도에는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한경에. 6시, 오늘 새벽 6시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도 제가 가서 열변을 토했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전문가가 보는 국내에서 꼭 보유할 종목. 제가 당연코 삼성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요, 시장이 좋아진다고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감안하면 무조건 1등주, 대형주, 대표주를 잡는 게 그게 매매의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그건 뭐 기법도 아니고 그냥 원칙입니다. 원칙. 시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자기의 그 시각에서만 보거든요. 이제는 모든 시장이 글로벌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또 대만도 매매할 수 있고 일본도 가고 하는데 그들이 뭘 사는지 아셔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애플을 사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사듯이 그들도 역시 또한 좋은 종목, 큰 종목, 대형주 시장을 이끄는 종목을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뒤지고, 물론 저희가 보다 훨씬 더 기업 정보력은 크지만 제가 얘기하는 정보라는 것은 그 기업만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만의 또 투자에 대한 원칙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딱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무서워서 못 사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늘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마무시했다. 2천억 달러까지 빠져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1600억 달러 정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MMF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갖고, 아직 안 들어, 조금 들어왔죠, 조금. 11월 달, 그때 좀 들어왔죠.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이 채권에 가 있다. 현금에 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 주식 사서, 올라갈 때가 그게 과열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애플이란 주식이 왜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냐면요. 애플은 반대로 얘기하면, 애플은 의견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의견이 안 좋습니다. 애플 보게 되면 거의 뭐, 매수, 중립, 실제 보유도 있지만, 매도도 있어요. 매도 의견도 꽤 됩니다. 뭐, 두세 건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게 그렇게 매도가 나올 때마다 주식이 좀 빠지거든요. 경고성 멘트가 나오면. 그럴 때 악성 매물, 단기 매물이 소화가 된다. 모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과열이죠. 과열. 과열이고 버블이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당연히 갖고 있고요. 개인들이 뛰어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열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실적이 또 뒷받침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형주, 대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해가 됐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상당한 상승폭이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봤던 리포트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 29.60%가 최고 기록이에요. 22년 동안. 1997년 이후에. 1997년 이후에. 예, 이때가 31%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 이후에 22년 만에 이제 최고 기록 가는 거죠. 그 전에 요 이후에 최고 기록은 예, 29.60%. 2013년. 지금은 29.24%. 예, 거의 왔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이게 30을 찍겠다. 30을. 오늘 제목처럼. 제목에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30% 이상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어떤 그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현재 진행 중이죠. 산타랠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5일 연말 5일 플러스 연초 2일 총 7일 동안에 계산하는데요. 7일 동안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났죠. 이틀이 지났고요. 순조롭죠. 이게 그래서 연말 5일 연초 2일 합쳐가 7일 동안에 50년 넘게 한 70년 동안의 평균이 11.3% 상승이었거든요. 산타랠리 그 기간에 산타랠리가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타랠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기간. 그래서 산타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진행 중이다. ING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일단은 30%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나스닥이 9000포인트 가서 여기다가 사인했어요. 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지금 뭐 박수치고. 아,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장이 50%가 넘게 S&P 500이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 예, 하여간.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하에서, 경기가 좋아졌고, 특히나 이제 뭐, 실업률이 3.5%라는 경이적인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완전 고용에 그 다음에 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소비는 또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아주 괄목할 만한 어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다. 예, 지금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트럼프의 어떤 뭐 공으로 돌려도 예,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1월 달에 142달러. 기억하세요? 142달러? 142달러 찍고, 더블. 정확하게 더블을, 더블,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왔죠. 142 곱하기 2면 284인데 좀 더 올라왔죠. 지금,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웨드부시에서는 350달러를 제시하면서, 5G 그 스마트폰, 아이폰 11,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그 미래에 애플의 슈퍼사이클의 동력이 된다라는 얘기 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 포브스는 시총 2조 달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총 2조 달러면요, 지금보다 60%가 더 올라가야 돼요. 얘네는 뭐 IB가 아니지만, 여기서 60%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 그냥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고,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더 갈 수 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포트폴리오 담아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실제 그렇게 해야지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이거 뭐야, 뭐, 빠지면 해야지?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도 아니고 뭐 그럼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미국 주식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굳이 한국에 산다고 그러면 예, 삼성전자를 대거 예, 큰 비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럼 잘도 못한 사람들이 뭐 실적도 안 본 사람들이 나와서 차트 보면서 무슨 뭐 일목균형표 갖고 와서 막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한 50년 된 지표를 테크니컬 지표를 갖고 와서 지금의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업들 분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실적 갖고도 안 돼요. 테슬라 어떻게 실적으로 판단하실 겁니까? 미래의 비전도 혁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혁신으로 일목균형표 갖고 혁신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뭐 구름대를 얘기하면서 구름대를 얘기하면서 무슨 아니 무슨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요. 이동평균선으로 혁신을 알아요? 혁신을?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모든 A, B, G, C, D, 모든 종목을 다 그런 거에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실적을 보고 그 기업의 혁신과 미래 지향성을 보면서 그 다음에 주주들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주주 친화 정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저는 답답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 구태연한 아직도 그 우리 이한영 교수님 같은 그런 나이가 되셔갖고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30년 동안 했던 방식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명균형표 뭐 지지저항 그 다음에 구름대 얘기하면서 아니 그게 예전 지표예요. 그게 지금 안 맞아요. 아 기업들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비욘드미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막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업들이 막 가는 판인데 예. 하여간 애플도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다. 저는 조만간 300달러를 볼 겁니다. 아마도 네, 곧. 자, 봤더니 뭐 이건 이제 그 캐나다에서 전해 온 거예요. 이한희 교수님이 박싱데이,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26일 날 애플의 매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갖고 뭐 이것저것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한희 교수님도 가 보셨나 봐요. 그래서 뭐 사시려고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이것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네. 부럽습니다. 하여간. 예. 네. 저는 부러워요.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애플이 대한민국 기업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늘 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팀쿡처럼 뭔가 이렇게 그 일만 하는 예, 진짜 일에 중독된 그런 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아마존이요. 올해 1월 30일 날 4.80% 급등 이후에 처음으로 4.4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플이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기록적인 홀리데이 기간에 기록적인 사실 연말 그죠? 쇼핑 매출이 일어나는 바람에 뭐랄까요?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18.8%가 일단 좋아졌거든요. 전체 전년 동월 대비하면 전년 대비하면 3.4%가 좋아졌고요. 예, 그 연말 쇼핑 시즌 홀리데이 기간에 있었던 그 매출은
근데 일단 온라인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온라인 커지면 다 이게 아마존 거예요. 거의 대다수. 그래서 일단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잠자는 사자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제 말씀 듣고 믿으세요. 지금 오늘 이거잖아요. 1868. 1868 이었다가 나중에 보세요. 이거에서 얼만큼 더 올라갔는지.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원래 어제 들어갔어야 돼요. 미국 주식은 급등할 때 잡습니다. 급등할 때. 미국 주식은 급등할 때 잡아라. 급등할 때. 여기서 얘기하면 급등이라 그러면, 미쳤어. 급등할 때 하면 위험한데. 급등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의견이 좋아지거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요. 물론 대형주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주식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 종목도 얘기하는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이라 하면 잡주가 아니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의견이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사가 나오거나 M&A가 되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급등하거든요. 급등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실적 예견할 수 있습니까? 투자 의견이 좋아질 걸 예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이 오늘 4% 이상 올라갈 거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면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응을 보고 남들 살때 따라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길 뚫린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전에 사는 거야. 뭐, 주요 뭐, 공직자 같은 분들이야. 미리 알수 있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없다 치고,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게 뭐야. 길이 뚫리는데 하면 그때 올라가잖아요. 그전에 산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 이후에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아마존이 뭐가 나빠서 안된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그 배송 비용에 대한 그런 또 증가가 있고 이미 또 페덱스와 함께 배송 전쟁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꽃대발이었던 월마트하고 지금 타겟이 막 따라오고 있고 온라인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쉬었거든요. 이렇게 쉬어 있잖아요, 지금 쉬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2000달러 금방 갈 거라고 봅니다. 2000달러 금방 갈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부터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00달러를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적기라고 봅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불법이 아니니까요. 아마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기록이죠. 어쨌거나 올해 두 번째예요. 이 사자를 본게 올해 딱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연말에 봤으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지금 제가 기록을, 시장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연말까지만 진행하는 2019년 최고 인기 강좌 묶음이 연말까지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매출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 뭐그 유료 콘텐츠를 이용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해서 좀 공부하 좀 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이제 얼마 되면 다 끊어지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꼭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하다가 보면 한 달이 또 너무 한달 동안이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데 넘어가면 제가 다 만약에 이제 못 들었다 여기다 60일이잖아요 60일 동안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연장을 해드려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놓고 아주 천천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기간에 해야지 99,000원이다 99,000원 예, 99,000원 술한잔안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술안 먹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기록 중에 하나는 최악의 IPO 시장이었다. 정말 올해 기대가 컸거든요. 정말, 우버 기대 만빵이었습니다. 리프트 만빵이었죠. 그런데 리프트 45.7%가 아주 진짜 떡락이 떡락. 슬랙, 기업용 메신저 슬랙도 44.9%가 떡락했고요. 우버도 떡락. 핀터레스 떡락.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줌은 조금 올라갔는데 펠로톤은 이제 그거잖아요 운동기구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리프트 우버에 엄청나게 우리가 컸거든요 관심이 액수가 떡나겠어요 거기다가 뉴욕은 지금 아작났고 상장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진짜 위워크는 진짜 아주 그거 됐죠. 그래서 일단 올해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특히 우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우버가 뭐 향후에 시총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했는데 아 진짜 뭐 안 됐죠. 올해 돌아보면서 보면 제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비욘드미트 같은 기업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비욘드미트를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리프트, 우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뭐 팰런티어나 상장도 안 했고 뭐 그런 기업들 우리가 많이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기업들은 안 한 거야. 아직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모인데 이 최근에 한 몇 번씩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면 막판에 들어서 확 땡깁니다. 이렇게 땡겨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끔가다 연말에 이렇게 포모, 그러니까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잖아요.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 주식을 내가 가져갈까 못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쭉 보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막판에 사는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승장 있죠. 상승장 있고 떨어진 장이 있는데 상승장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바이 라운 팔이 바로 그냥 라인 나와. 예. 그냥 사야 돼, 무조건. 빠지고 하겠다. 아, 못해요. 빠지는 거 보면, 조금 더 빠질까 했는데, 다음날 뽕! 하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또 좀 빠질까 했는데, 다음날 뽕! 시작하고. 이게 사람 미쳐. 그걸 못 사.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런 뭐, 무섭고 두려운 것은, 제가 내일 또 연말 특집으로 좀 뭐 할 게 있지만, 뭐, 금이나 이런 걸로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저 해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싸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세요. 그냥 바로 뭐 그냥 나스닥 원하시는 거 있을 거 없는 사세요. 주식 뭐 차트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다니까요. 내년도에 사신 다음에 좀 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떨어지면 또 뭐 그거 봐 내가 며칠 좀 이따 살려고 했는데 참고서 저거 촉삭거려갖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사세요. 어차피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닌데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 괜히 엄하게 더 자루 재면. 자 일단은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내년 1월 중에 1단계 합의안은 서명이 가능합니다. 미국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예전에 뭐 미국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이 확대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8년 11월에 114만 톤 정도 근데 올해는 256만 톤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산 850여 개 품목 뭐 저번에 얘기했죠. 냉동 돼지고기, 아보카도, 뭐 반도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 인하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해서 요것 때문에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분이 좋을 걸로. 예. 이게 빵, 지금 예정이잖아요. 발효 딱 하면 이제, 발효 딱 되면 이제, 막 또 1월 달부터 뭐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뭐 기대감 만땅 하면서 이제 또 하면서 바로 서명하고 2차 돌입 2단계, 예, 페이지 2 해서 뭐 하면 이제 또 필 받는 거죠.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시진핑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그 시나리오 그게. 둘 다, 양국 다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중국은 부채 심각해지고 또 많아요, 문제점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뭔가 이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한쪽에서만 지금 판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하나의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기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야기 안 했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 하는 거야. 아, 장구석 머리 써야지. 장구석 보니까 하다가 앞에밖에 내용 볼 게 없는데 딱 덮어버리면 이거 못 보시는 거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나중에 왜 제가 좋아하는지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자, 30일 날 배당 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그래서 오늘 장 끝나기 전에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요. 주당 28센트 분기 배당이고요.
2% 배당금을 주는 기업입니다. 지금 페이아웃 레이셔가 배당 성향은 44.53%로 거의 뭐 평균이에요, 평균. 배당은 7년째 올려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현재 강력 매수 의견. 약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투자해 보자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짜잔 보면 이런 기업이에요. 제가 뭘 좋아하냐면 홀수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목 때문에 홀수를 뭐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 박하사탕 있잖아요. 박하사탕. 그 다음에 오레오. 오레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리츠. 크래커 있잖아요. 크래커. 짭짤한 거. 좋아하시면 나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과 스낵 과자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필수비제라서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요 몬데리즈는 상당히 이머지 마켓 쪽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오레오가 상당히 인기입니다. 의외로 리치 이런 것도 인기예요. 홀스도 인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매출이 좋아지면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그 업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비제 음식료 업종을 별로 못 가요 지금. 못 가는데 몬델리즈는 그래도 굉장히 좀 그 뭐죠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딱 오늘 매수하셔갖고요. 혹시 그 뭐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거 쭉 있으시면 보세요. 나는 뭐 글쎄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것도 유명한 것 같은데 하여간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혹시 홀스 오레오 리치를 좋아하시는 분 사셔야 돼. 예, 우리 맨날 교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사자. 예,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아, 난 이거 좋아한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홀스는. 그래서 저 같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하루 보유하고 그 배당 받기는 몬델리즈라는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간략하게 오늘 오프닝 배를 끝내고요. 주말 때 아마 그 저의 연말 특집은 예, 계속 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특집 올리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내일 그 오프닝 배 아니 죄송합니다. 내일 오프닝 배가 아니고 내일 그 주말 정규 시황은 예, 아직 그 우리 교수님하고의 지금 이제 아직 상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 그 정규 시황을 못하면 단독으로 한 명이라도 저 아니면 이 교수님이 한 명이라도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그 주말 정규 시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